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 시그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C 박경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요, 이 재활용 폐기물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10일 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댓글을 달라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무려 일주일 동안 1200분이 글을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만큼 이 재활용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궁금증 중에서 핵심 질문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좀 해소시켜볼까 합니다. 자, 신성경 자원순환 정책관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와, 진짜 제가 궁금한 부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책관님과 함께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고 또 역시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의 궁금증 그리고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해소시켜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질문을 해소시켜 드리는 시간에 앞서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에코 시그널 OX 퀴즈! 먼저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오입니다. 오! 테이크아웃 컵도 재활용이 됩니다. 다만 쉽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컵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커피 전문점에 반납하거나 커피컵 전용 수거함에 버리면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현재 그 서울에 그 서초구라든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시다 남은 테이크아웃 음료를 버릴 때 곤란한 경우가 많죠. 네. 음료가 담긴 채로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커피컵 전용 수거함에 남은 음료는 따로 버리고 빈 음료컵은 투입구에 버리면 수거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재활용도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커피컵 전용 수거함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그 관련 업계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컵 보증금 제도는 있다, 없다? 요거요, 저 알아요. 네, 과연 제가 생각하는 이 정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아,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완전 틀렸어요. 이유가 뭐죠? 사실 컵 보증금 제도는 네. 2019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때 법적 근거가 완벽하지 않고 좀 미비하고 그리고 미반한 보증금의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될 컵 보증금 제도에서는 그 기존에 지적되었던 그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제3의 공공기관이 미반한 보증금을 관리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반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행이 됐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전문점에서 컵에 달라고 주문했더니 차가운 음료의 경우 컵이 없어서 일회용 컵에 준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체인점도 많은 대기업 계열의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적어도 매장에서 마실 때는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두세 시간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일회용 컵에 담은 커피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컵 닦기 싫다는 이유로 컵 제공 거부는 우리의 피폐해져가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근절됐으면 합니다. 네, 이런 고민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작가님, 제가 이렇게 아는 바로는요, 5월 24일에 16개의 커피 전문점과 그리고 5개 패스트푸드점이 환경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와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처럼 이 일회용품 근절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저도 OX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끝난 거 아니었나요? 네. 네. 자, 커피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네. 그 현재 협약법에서는 그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 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잘 홍보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충분하지 못해서 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사실 그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네, 앞서 사실 저희가 OX 퀴즈로 인해서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매장에 이 텀블러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 텀블러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5월 24일 날 그 맺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그 할인 혜택을 받는 폭이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기존에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그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그런 그 곳에서 대개 100원가량 더 올려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많게는 400원에서 200원가량 음료의 할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점검을 좀 강화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매장 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해 주신다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커피 전문점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만약에 400원씩 절약을 하면은 이게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되잖아요. 정말 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를 자주 다니는 주부입니다. 마트에서 쓰는 속비늘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수산물이나 정육코너도 해당되는 건가요?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속비닐이요? 속비닐. 저도 사실 속비닐 사용하거든요. 특히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정 작가님? 생선이나 이런 걸 담을 때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는 사실 생선 같은 거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거 아시죠?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딸랑딸랑 손에 쥐고 올 때 요럴 때 속비닐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런 속비닐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속비닐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곳이 대형마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수산물이나 정육코너에서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속비닐의 비치 개수나 규격 등이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부는 대형마트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속비닐 사용량을 5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수산물 등 그 음식료품 겉에 물기가 있는 제품을 담는 경우에는 그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또 재래시장에서도 비닐 대신에 이런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종이로 싸는 등 대안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현재 그 속비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속비닐 사용 자체를 줄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마트에 갈 때 이렇게 장바구니나 박스, 종이 박스 이용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트에서 가능하면 장바구니나 종이 박스 사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속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택배 포장이나 모든 공산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 시설은 한정적인데 각 가정에서 쏟아내는 쓰레기와 일회용품들은 넘쳐나는 추세니 법으로 불필요한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고민이에요, 저랑. 저도 사실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택배가 수북히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베란다 가면은요, 이 택배 박스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안에 있는 물건보다 이 포장이 너무 과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뭐 규제 같은 거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하루에도 택배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대 포장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그 관련 법이 자원재활용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재활용법하고 제품의 그 포장 재질이라든가 포장에 관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그 7개 제품군에 대해서 그 포장 횟수를 두 번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 공간 비율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35%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현행 규정에서는 택배 등의 포장은 그 사실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택배 포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택배 포장에 대한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함께 하고 아울러서 이제 그 택배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가 안 한가를 갖다 평가한 후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규제가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찰 카메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어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컵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씻지 않은 채로 그냥 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저거 어떻게 버려야 사실 잘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모범답안이 어떻게 되죠, 정책관님? 사실 그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릴 때는 그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용기 안에 음식물들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잘 씻어서 분리 배출을 해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나 페트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정말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때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네 가지 기본 상식을 가장 중요하게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운다. 비운다. 두 번째는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잘 씻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벨이나 다른 재질을 제거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구분을 해서 버리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더라도 분리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실천해서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는요, 진짜 궁금한 거 투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거나 아니면 고장났거나 했을 때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은 사실 플라스틱이구나라고 해서 버리려고 했더니 너무 이게 막 재질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사실 장난감 같은 완구류는 네. 복합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나 대형 폐기물로 버리면 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약을 먹고 나면 아약 포장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장재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합 재질 중에서도 그 재질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저희들이 아는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구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그 따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그 전구나 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주민센터나 아파트에 이 설치된 그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있는데요. 네. 일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 부주의해서 전구나 형광등이 깨졌다면 신문지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전지도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시고요. 또 영상에서 보니까 뽁뽁이나 에어캡이라고 하죠. 그 이 에어캡은 비닐류로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런 에어캡도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 나는데요. 분리 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자나 정보를 확인 가능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국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앱이나 교육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알아가고 싶어요. 네, 저도 분리배출이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부님께서 좀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분리배출이 어려울 때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앱 어디 없을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 책가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네. 환경부 홈페이지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요령과 동영상 자료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은 알기 쉽게 그리고 재활용은 잘 되기를 목표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 검토 후에 6월 중에 그 분리배출 요령과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어린이들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자원순환 홍보관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하는 학생인데요. 저는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 작가님. 정말 신선한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렇게 재활용을 했던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네. 답을 하기 전에 네. 우선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사용과 재활용이요? 분명히 이게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재사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사용을 하는 거고 재활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거니까 뭔가 다시 탄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면은 네. 재사용은 네. 빈병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 이 경우가 폐기물로 배출된 것을 그대로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재사용이고요. 네. 재활용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파쇄를 해서 네. 저희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아,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빈병을 반환해주는 제도가 사실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빈병은 수거업체가 수거에 가면은 전문 선별업체의 선별 과정을 거쳐서 빈병을 그대로 재사용되거나 또 재사용이 어려운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들은 파쇄 작업을 거쳐서 다시 병을 만드는 재병사에 보내져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병 말고요, 이렇게 뭐 폐지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 같은 경우에도 폐지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 수거 업체가 직접 그 제지 회사 등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제지 회사를 통해서 재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수거 업체가 수거에 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T 또 뭐 PP 또 PE 이렇게 세부적인 그 플라스틱 종류별로 선별을 해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파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쇄가 된 이런 그 플라스틱이 원료로 사용이 되어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비닐류 있잖아요, 정 작가님. 폐비닐류. 그거는 이제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이 되는 거군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폐비닐은 수거해서 저희가 그 선별한 후에 고형연료로 제조돼서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거나 주차 블럭이나 또는 빗물바지 등 그런 재생 제품으로 제조됩니다. 근데 정 작가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나니까 사실 쓰레기라고 버렸던 것들이 다시 재활용이 돼서 새로운 걸로 다시 탄생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부터 이 생산부터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 환경부는 재활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그 포장재의 재질이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포장재를 재질별로 쉽게 분리되고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는 1등급, 잘 안 되는 경우는 3등급 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현재 그 등급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들은 이 포장재를 만드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거를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의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1등급 재질의 제품을 쓰면 당연히 재활용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댓글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 작가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재활용 관련된 이런 분리배출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도 앞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더 깊숙이 안 만큼 더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재활용 실천 꼭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코시그널 다음 시간에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코시그널 다음에 또 만나요.